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아바타로 촬영을 한번 했는데요. AI 기술연구소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바타로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0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가 막혀 있죠. 그래서 3.5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사용자들이 세미나를 듣거나 뭐 한번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활용할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의 중요성인데요. ChatGPT 그냥 대화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역할만 지정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지정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는데 그 기술적 이면에서는 뭐냐면 챗GPT는 우리처럼 인간처럼 지능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알맞는 단어, 알맞는 문장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확률 분포죠, 점진 분포.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분들에서 확률 분포를 좀더 맞는 가까운 것을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할을 지정하면 좀더 좋은 확률 분포의 단어들을 가져오겠죠. 이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장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쓰는 사람 있고. 근데 작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단어들을 확률분포를 가져오겠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제가 세미나하고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RPD2 형식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텍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따르면 엔지니어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해를 넣어주면 더 맛있는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맛깔나는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따가 좀 시연해 보고요. 4.0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4.0의 검색을 사용해서 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직접 이해를 입력하면 숙지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프롬프트 중에서 그냥 넣으면 교회 연합이라는 것 속에서 잠시만요. 여기 마우스를 좀더 크게 보이게 할게요. 교회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 연합은 뭐 사회복지와 관련 중요합니다. 종교성 다양한 증진합니다. 교회 연합은 교육과 문화활동에서도 기여합니다. 교회 연합은 종교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처럼 이렇게 작성해주고 있죠. 뭐 이것도 3.5 버전에서 이 정도 작성하면 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카피라이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역할을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피라이터라는 건 이제 광고적인 문장, 그 핵심 문장을 딱 얘기해서 감성적으로 확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주목을 끌수 있게끔 문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에는 그냥 교회 연합은 중요합니다. 다양성 증진합니다. 문화 활동을 기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교회 연합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합칩니다. 훨씬 첨부적인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위에 보면 교회 연합은 다음과 같은 것에 중요한 이유를,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갖습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 교회 연합은 종교적 토론과 협력을 증진합니다. 세 번째, 사회 연대를 강요하면서 교회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역할만 지정해도 훨씬 위의 문장보다는 낮고 훨씬 더긴 문장을 주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근데 3.5차는 비율이 이렇게 안 나는데 4.0은 역할 지정을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RPD2 형식으로 R 카피라이터, purpose, P는 purpose로 있죠. 목적. 글을 작성하는 거. 디테일한 거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더큰 역할을 합니다. 디테일이죠.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하는 거죠. 디테일은 항목이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광고 카피를 감성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도종환의 그리고 시 담쟁이를 참고해서 생기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이제 세미나 때도 제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3.5,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줘요. 보세요. 하나됨의 힘, 하나님 사명을 향한 여정. 제목 딱 잡히셨죠, 벌써? 각각 개인은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연합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벌써 이 문장이 한 페로그 문장이 다르지 않아요? 시 담쟁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도종환의 시 담쟁이 3.5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처럼 쓰겠다는 거죠. 하나가 되면 작은 세계가 열린다. 문장이 틀리죠.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됨의 힘을 믿으며 우리 교회 연합은 하나님 사명을 향한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연대는 주변 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연합입니다. 와, 문장이 훨씬 낫지 않아요? 이렇게 프롬프트만 잘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줍니다. 3.5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당분간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4.0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봅시다. 4.0에는 달리 3와 빙 챗,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기능이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모두를 스위칭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이제 하는데요. 여러 개를 섞어 쓰면 에러가 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아요. 일단 이제 이렇게 검색해서 도종환 씨 모르니까 도종환 씨를 담쟁이 씨를 검색해서 참고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서론에서는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카피라이팅을 위해 담쟁이 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 시는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하는 힘과 끈기를 상징하는 담쟁이를 통해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링크를 주죠.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위에 거랑. 그래서 함께 우리는 더 강하다. 교회 연합 힘. 아, 문장이 제목이 좋죠?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절망과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담쟁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그 벽을 오릅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그 내용대로 비슷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 그러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벽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믿음의 씨앗, 함께 모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함께 올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결국 그 벽을 넘어, 우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연합.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를 이끄는 길입니다. 시처럼 쓰죠. 검색하면 검색한 패턴대로 문장을 만들어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쓰시면 그런 방법으로 될수 있다라고 쓰고요. 이걸 검색을 안 하고 이제 숙지 기능처럼 이걸 카피해서 쓰면 그 문장을 다르게 줍니다. 잠깐만요. 자, 그것을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요? 검색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직접 넣어줘요. 담쟁이 도종하는 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숙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제 프롬프트를 똑같이 써요. 교회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마음담을 그걸 잡고 싶어요. 퍼포스죠. 위에 이제 역할을 한번 설정했기 때문에 또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각각 개인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하나님 사명을 위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 카피를 감성적으로 작성해 주시되 마지막 결론에 위의 시를 참고하여 생기 있게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연합 함께라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벽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의 삶에 존재하는 절망, 허무, 불안 그리고 의문입니다. 이러한 벽 앞에서 우리는 자주 압도되거나 힘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릅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왔지만 시처럼 아까 같이 쓰지 않고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함께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벽에 앞에 섰을 때 그 벽이 높고 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 그 벽조차 넘을 수 있습니다. 쭉쭉쭉 얘기하면서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입을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인용을 해버리죠. 똑같이 위에서. 함께라면 우리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연합에서 그 힘을 발견해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섯 가지 네. 글을 작성해 주세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사명에 대한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를 맡고 싶다고 하면 사명은 우리 삶의 핵심이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전문적인 기독교 작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주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고요. 역할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역할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기독교 전문 작가로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예, 보세요. 그냥 평이한 이야기예요. 사명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가 하는 일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향하는 길을 보여주며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이끌어갑니다. 3.5 버전입니다. 4.0 아닙니다. 그럼에도 잘 주죠. 사명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 책임을 정의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가 더 큰 목표와 비전을 위해 격려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 발전 성장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딱딱한 글이죠. 그러나 기독교 전문 작가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뀌었는지. 기독교의 사명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자 이놈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기독교 전문 작가적인 느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명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문 작가 역할에서 사명을 설명해요. 그냥 사명이자 이렇게 사명 쭉쭉 얘기하잖아요. 별거 없이. 근데 기독교 전문 작가라고 딱 한정을 지면 이렇게 기독교적인 역할을 사명은 우리 기독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요걸 조금 더 낮게 한번 해볼게요. 틀려진 건 뭐냐면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세히 했냐면 빨리 작성하죠. 3.5 또 뭔가 엄청 많이 재작성해주잖아요. 벌써 프롬프트가 이만큼 중요해요. 기독교 전문 작가 역할을 해주세요 했고요. 사명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는데 우리가 사실 요즘 좀 먹고 살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R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P, Purpose. 그다음 나머지는 이 디테일. 요 이제 약간 인덴트를 쳐서 디테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감성적으로 문장의 그 스타일이죠. 아웃풋. 그리고 예를 사명이란 노래를 참고해서 노래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줘. 이제 아마 아는가 모르는가는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같이 생동감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이제 서두는 먹고 사는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삶의 만족이 있음을 알려주는 글을 감성적으로 작성합니다. 감성적으로 알죠? 생의 파도, 어두운 밤, 먹고 살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만 진정한 만족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열정을 꺾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마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처럼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우리는 험난한 길 위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사명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달려갑니다. 먹고 사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노래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삶을 더 큰 목표로 가득 채우며 진정한 만족을 발견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쓰러 가세요. 사명의 노래가 당신을 인도하며 삶의 만족을 찾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어떠세요? 프롬프트를 정말 조금만 잘 해주면 RPD2 형식으로 기본적으로만 해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3.5만 갖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줍니다. 역할 지정만 해도 좋고요. 그거보다 RPD2 형식을 쓴다면 훨씬 좋은 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넣어주면 맛깔나는 문장, 아까 같이 시나 노래 같은 걸 넣으면 그런 형식으로 맛깔나게 해주고요. 4.02 같은 경우는 검색을 사용하면 문장 스타일로, 그 시 스타일로, 그리고 직접 입력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원하는 아주 좋은 문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